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면요술 가사요. 1500년대고요. 침주, 작심주법 이렇게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4월에 심나무 잎을 딸때 꽃도 같이 따서 즉시 항아리 안에 눌러담는다. 요 길에서 7일이 지나 완전하게 검은색으로 익으면 햇볕을 쬐어 말린다. 이것을 3차례에서 4차례 끓어오르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항아리 속에 부은 다음 누룩을 넣는다. 쌀 5말로 밥을 지어 항아리에 술밑밥으로 넣고 손으로 한두 번 눌러준다. 하룻밤 지나고 또쌀 5말로 밥을 지어 넣어주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구연 밑술은 4월에 심나무 잎과 꽃을 따서 항아리에 눌러 담는다. 2. 6일에서 7일이 지나 검은색으로 익으면 햇볕에서 말린다. 3. 말린 잎과 꽃을 3, 4차례 끓어오르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덮는다. 4. 그 다음 항아리에 누룩을 넣는다. 5. 쌀 5말로 밥을 지어 항아리에 술밑밥으로 넣고 손으로 한두 번 눌러준다. 덧술 1. 하룻밤 지나고 쌀 5말로 밥을 지어 밑술에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